오늘 당첨된 언니 기분 좋겠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이벤트. 오늘 행사 제품인데 조금 도톰하고 하나만 입어도 되고, 그 다음에 텐션감 좋고, 그 다음에 막 빨아도 되는데 뭔가 반짝반짝한 걸로. 요거를 1+1이니까 뭐 장점은 디자인의 컬러가 좀 화려해서, 그 다음에 관리하기 편하고, 내구성 좋았던 아크릴 색깔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입었을 때가 더 예뻐요. 딱 얼굴에 대는 순간 막 이렇게 여기에 구찌 마크가 있으면 구찌처럼 명품처럼 보이는, 그죠? 이렇게 막 빨아도 되고 입을 때마다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참 예쁘죠. 여기 진주가 이렇게 있어요. 진주가 촘촘촘촘 찡으로 박혀있니까 이건 좀 얇아요. 여기 보면은 얇아. 초록색은 초록색 나름대로 예쁘고, 빨간색은 빨간색 나름대로, 검정색 나름대로 예쁜데, 이게 중요한 건 입었을 때 핏이겠지. 여성여성한 스타일이네요. 얘도 지금 신상이긴 해요. 이 폭스퍼에 몽클레어 그런 스타일 있죠. 되게 얇은 거. 되게 얇은 스타일로 부들부들한 그런 원단 안에 솜이 충전재가 예쁘게 방당방당하게. 이렇게 부츠 신고 뭐 멋을 부리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한번 입고, 요거는 시장 제품의 로컬의 그 맛이 있어요. 이렇게 폭스퍼. 일본이시래요. 응? 일본이시래요. 자, 여기 보면은 이거 폭스퍼 뗄 수 있어. 이렇게. 이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쫙 한번 입어보세요. 오히려 그게 더 날씬해 보여요. 아까 패딩 보여드리려고 하다. 이 반짝이가 반짝반짝반짝 들어간 올 소재예요. 올. 아, 보라색이 역시나 예쁘네. 그죠? 언니들이 입어봤을 때 어떤 자리에서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그런 가격에 좋은 옷들이 좀 좋아요. 내구성도 좋지만 이렇게 보기에도 좀 방실방실해 보이는 그 느낌? 네. 이 컬러도 예쁘고. 네. 다 예쁘죠? 참 옷들이 예쁘고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이 정도 나이대 되면 이 정도 옷을 입겠다 하고 방송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옷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제가 요거를 한번 입어볼게요. 아유, 사이즈도 좋고. 후당. 사이즈가 괜찮네. 여기에 넥라인 한번 볼까? 와, 이거 예쁘네. 고급스럽네요. 요렇게 원래 올라오는데 요거는 조금 목이 이렇게 보여. 네, 요런 걸 제가 좋아하죠. 왜냐하면 내가 진주 목걸이 자랑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요렇게. 그죠? 네? 요것도 입어봐 드릴게요. 아, 요거는 핏감이 있고요. 되게 날씬한 사람들한테 어울리겠다. 많이 작네. 어떤지? 오! 네. 여기 지금 사이즈가 66 언니들까지만이네. 구두 신고 뭐 있는 멋 없는 멋 다 부려가지고 그냥 지퍼 잠그면요? 아 이렇게 잠궈도 예쁘네. 이렇게 요거는 쌍형으로 생긴 니트? 너무 멋있네. 제가 이렇게 다 걸쳤는데도 것들 좀 이따 요런 거 입으실 때도 이렇게 하셔도, 또 이렇게 가서 벗었을 때도 좀 캐주얼해 보이고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 오늘 옷들이 다 멋스러워 보이네. 요런 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잖아. 예전에 이렇게 무슨 브랜드라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 큰 의미가 없으니까 요거는 디자인으로 그냥 봐주세요. 이런 거는. 그죠? 야, 이거는 사이즈가 넉넉한 올 가디건이네요. 여기를 좋아한다면 일단 퀄리티가 높으세요. 다들 일단 보는 눈도 높고, 그리고 내가 소품들도 다 퀄리티가 높으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해준 언니들도 나한테 굉장히 최적화된, 다른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너무 예쁜데. 또 안에 그냥 러닝 정도 있고 이거 하나만 입으셔도 굉장히 예뻐요. 얘가 얼마죠? 그거야. 그거 몇 칼라요? 여섯 칼라죠? 여섯 칼라. 68,000원이에요. 네, 벌써 이게 요런. 그리고 밑부분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밑부분도 잠깐만 스마트 스토어 언니한테 보여드리고, 자, 여기 밑부분도 요런 식이에요. 소매 부분도 요렇게 달라요. 이렇게 딱 입고 뭐 진짜 좋은 뭐 밍크를 입던지, 아니면 내가 가진 최고급의 아우터를 딱 걸쳤을 때 얘도 빛나지만 더 빛나는 것은 얘가. 자, 요거는 아까 거 똑같은데 얘는 그냥 일반 홀가먼트 폴라티거든요. 가격이 쟤보다 좀 저렴한 걸로. 요 보라색이고 사이즈는 7788까지도 다 돼요. 그 초록. 스타일이 비슷한데 얘는 목이 이렇게 붙고 이렇게. 이게 니트가 몸에 핏감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쫙 떨어져요. 사이즈가 좀 넉넉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내추럴한 컬러네. 얘는 지금 보면요, 얘도 목이 붙는 형은 아니에요. 지금 목은 아마 요거 요렇게 될 거야. 요게 이것도 입어봐 드릴게요. 요거는 요렇게 돼 있네. 편안한 스타일로
고급져요. 밑에 부분도 단도 이렇게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것보다 아마 핏감이라든지 내가 그 착용감이 아마 더 중요하실 것 같아. 색깔이 화사한 색깔 싫으신 언니들 그냥 일반적인 색깔 요런 색도 이쁘긴 하네. 멜란지 그레이 같이 그레이도 요런 거 입으면 좀 고급스럽고 요런 컬러도 살구빛이라 그러나? 예쁘네. 요거 블루 참 우리 색깔 밝다. 패딩이야 패딩 광택 나고 여기는 지금 밍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네 밍크 맞아요. 아 이거 사이즈가 5,6 사이즈네. 이건 저는 이제 허리 벨트를 하고 좀 멋쟁이 스타일로 부츠까지 신고 입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여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목을 잠궜어. 요거를 입고 오늘 나가면 춥지. 요렇게 입고만 추워요. 그 어떤 사람 이거 입고 딱 다른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 분명히 추울 거야. 내 생각에 오늘 진짜 추우니까 만약 이걸 입는다 그러면 여기다가 베스트 아까 제가 입은 그 안에다가 아까 니트를 하나 더 입으면 좀 낫겠지. 따지면 괜찮은 가격 멋있는 스타일 관리하기 편하고 후뚜루 마뚜루 입지만 밍크가 나를 조금 포인트를 세워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는 6, 7까지도 가능하다. 이거 7도 가능할 것 같아. 안 되나? 아니 돼. 이거 7 가능한데? 네. 입었을 때 일단 핏이 날씬해 보여야 되거든요. 뚱뚱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좀 그런 거지. 덜 놀래. 어제 놀랬거든요. 이것도 가볍고 좋아요. 지금 보니까 다 이런 스타일이네. 여기 가방도 하나가 있긴 있는데 이게 가방이 이렇게 이 꺾임이 편하게 고리가 돼 있어서 꺾여지기가 편안하네. 이 색깔 되게 예쁘네요. 예쁘네. 이렇게. 자, 아니에요. 자, 입었어요. 입었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경량 패딩 있잖아요. 이렇게 V넥 된 거. 그런 것처럼 됐는데 여긴 카라가 좀 있어요. 눕혀볼까? 눕혀도 되네. 여기 끼긴 하겠다. 66 반까지. 여기 카라를 세우면 이런 느낌이고 이것도 보시면요. 요거는 그냥 우리 이게 안고란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거는 덜 빠져요. 그거는 내가 판매를 해봤던 옷이라 이렇게 또 밑에 부분이 이렇게 봉긋하게 들어가 있네. 이렇게 통이에요. 일자 정장 라인의 그 바지인데 기모가 돼 있고 일단 배 부분이 예쁘고 사이즈가 88까지 있나요? 요거는 또 이제 나왔는데 기모가 돼 있긴 한데 기모가 완벽한 기모는 아니에요. 그냥 가을 기모 정도. 가을보다 겨울 진입될 때 그 기모. 여기 그렇게 기모가 아니에요. 하지만 기모 바지지. 근데 이런 부츠컷은 기모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뚱뚱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바지는 그냥 입어보면 그 느낌 그대로예요. 그냥 이렇게 입었을 때 제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멋쟁이 바지 이렇게 벨트 입고 막 이런 거 입었을 때는 예쁘지. 근데 이제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고무줄 바지 입었을 때는 티만 가리면 아가씨들 파는 바지인 줄. 핏 보이나요 언니들? 그냥 뭐 현장에서 보면 더 놀랄 거야. 화면이 별로야. 그리고 아까 딱 배꼽 딱 밑에네. 제 배꼽이 여기 있거든요. 배꼽 밑에. 그러니까 배꼽이 여기 있어. 근데 여기 있어요. 근데 하이웨스트는 아닌데 봐봐요. 이렇게 앉았어. 안 내려오는데 여기 위에 요 정도 보여요 언니들? 내가 위에 베끼면 현장감 있지. 요 정도 핏되게 예뻐요. 이거 지금 가리면 아가씨들 파는 사이트에 그런 옷이야. 엄청 편하고 기모가 그런 거 있죠. 오히려 덥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딱 적당하게 입는 거예요. 콜라비 77까지 입을 수 있을까요? 입을 수 있는데 전 이 목이 생각보다는 붓네. 저 이게 좀 널널할 줄 알았어요. 요런 느낌이네. 제가 목걸이를 빼볼까? 뺐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이쁘네. 의외로 예뻐요. 의외로 예뻐요. 자, 여기 소매도 요 느낌을 한번 보세요. 고급스럽다. 기존에 있는 폴라티랑은 정말 다르고 원단도 다르고 부드러움도 다르고 핏감도 달라요. 자, 사이즈 77 가능하고요. 그리고 77 언니 내가 가슴이 좀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셔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괜찮아요. 다 입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소매를 한번 보시면 요 소매 끝이 뭔가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맨투맨티 그 끝부분 그 느낌을 잘 살렸어요. 캐주얼한 느낌도 있는데 좀 다르네. 달라.
야, 이거 뭐, 이거 날씬하네, 바지가. 진짜 날씬하네. 내가. 아니, 날씬하네. 그리고 이거 벨트가, 이게 정 사이즈거든. 정 사이즈 입으시면 돼요. 근데 깜짝 놀라는 게 이게 보정 효과가 있어. 이건, 이 바지, 뭐 직장 다니거나 언니들 뭐 하시면 이거 무조건 사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오늘 처음 추천하지 않아? 이 바지. 전 솔직히 여기 이거 판매가 어차피 다 이게 제공이 오는 거라 제가 선택을 하거든요. 딱 모르겠는데 얘 끝내주네. 이 바지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잡아줘요. 그리고, 생각보다 핏이 쫙 떨어지는 핏? 정장의 그 느낌이 이 두꺼운 기모인데 정장의 느낌이 오고요. 그다음에, 따뜻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싹 붙어요. 사실 이런 거 아가씨들 바지집에 가면 있는 옷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사이즈가 많지 않고 스몰, 미디움, 라지만 있는데 저만 예쁘더라고요. 항상 이런 바지가. 언니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근데 이 바지는 사이즈가 88까지 있다고 하니까, 내가 77이면 88 입으셔도 돼요. 77인데 배가 좀 있다 그러면 88 입으셔도 아주 예쁠 것 같아요. 통도 적당히 예쁜 데다가 밑에 단도 그렇고요. 제가 부츠랑 신었는데도 아까 흰 바지보다 이게 더더 올라가. 올라오시죠? 흰 예. 바지는 배꼽이 여기, 배꼽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배꼽이 여기 있어, 여기. 약간 하이웨스트 맞죠? 하이웨스트지. 그렇게 따지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붙는데 이게 밉상스럽게 붙을 수 있는데 되게 예쁘게 붙어요. 이게 막 우리 그 보정석 겉을 입으면 쫙 올라가는 그 느낌. 이거는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지금 착용한 바지 사이즈 5호 사이즈 맞아요. 네. 아주 바지가 아마 이거 비싸지 않을 거야. 이거는 제가 하나 추천을 해볼게요. 오늘 처음 추천하네. 색깔이 두 종류인데 둘다 사셔도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다음에 이런 바지를 또 행사를 한번 해야 되겠네. 너무 괜찮아요. 바지가 자 밑단의 그 느낌도 그렇고 윗부분이 아주 그냥 멋쟁이 바지집에서 산 듯한 느낌. 우리 옛날에 있잖아요. 신사동 가로수길에 비싼 샵 가서 샀던 그 바지 느낌이에요. 내가 만약에 오늘 이걸 입었어, 그럼 저 이거 두 개, 세개살것 같아요. 기모도 되게 잘돼 있고 편하고 밑단도 이거는 구두를 안 신어도 운동화 같은 납작한 구두를 신어도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길이감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아주 날씬해 보여. 바지가 너무 잘 만들었네. 엉덩이가 쫙 이렇게 막 이쁘게 돼 있네. 자, 여기 보시면 소매 부분, 여기 기장 부분, 밑에 부분도요. 이렇게 꺼내서 입었어요. 꺼내서 입어도 길이가 너무 길지 않아서 예쁘네. 따뜻하고. 바지 이름 엠폴라 기모 정장 팬츠 38,000원 나 상품입니다. 예뻐. 원단은 뭐인가요? 폴리죠. 폴리 스판이에요. 아주 다니기도 편하고 직장 다니는 언니들도 좋겠다. 얘랑 제가 이 색으로 이렇게 한번 입어볼게요. 브라운색으로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여기 폴라티는 또 여기가 이렇게 댕글댕글하게 서 있네요. 아까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내가 목을 괴롭히지 않아. 근데 색깔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다 달라요. 퀄리티가 매우 좋은 것들이니까 하나 정도 좋은 게 필요해 하시는 언니들은 구입하셔도 돼요.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느낌은 참 바지가 안정되게 잘 만들었고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몸에 특히 중년 여성들의 그 아랫부분이 불편한 부분을 잡아주고 보정해주고 누가 봐도 날씬하고 사이즈 자체를 잘 맞춰놓은 것 같아요. 우리 몸을 잘 아는 사람? 이 파랑색을 한번 입어보자. 요거랑 이것도 파랑색 입어봐 드릴게요. 요거 입고 바지 한 사이즈 업해도 괜찮을까요? 허리 조이는 게 싫어서요. 아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지금 66 입었는데 편하네요. 이런 바지 입을 때꽉 끼는 거 불편할 때 있는데 쟤는 좀 껴도 좀 안정감 있다라는 그 느낌이 조금 들어 있어서 그 언니가 이제 요거 사이즈 큰거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내가 안정감 있게 내가 핏감 있게 내 몸을 좀 날씬해 보이고 싶다 그럼 5호를 하시고요. 아, 난딱 붙는 거 싫어 하시는 언니들은 그한 사이즈 커도 돼요. 내 지금 한 사이즈 큰거 입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뭐 전혀 왜냐면 이게 잘 붙어 있어요. 내려오지도 않고 오히려 편해요. 조금 더 이런 부들부들한 기지바지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요거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요거 제 스타일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요런 난방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청바지 위에 이렇게 입고 제가 이제 밑에 청바지를 입었다고 상상하시고요. 남방 같은 니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남방 느낌 연출하기 나름이니까 이렇게 멋스럽게 입고 싶다 하시는 언니들 이렇게 멋스럽게 입고 정장바지 딱 입으시고 뭐 이렇게 입으셔도 지금 보면 니트라는 느낌보다 좀 피치 기모 남방 입은 듯한 느낌? 뭐 도톰한 기모 들어간 남방 느낌 나잖아요. 사실 이거 니트인데 다음으로 추천을 해볼게요. 이런 기존에 못 봤던 스타일이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청바지라든지 부츠 위에 입으면 매우 예쁘겠죠? 네. 빨강으로 오늘 어쨌거나 컬러풀하고 하니까 빨강으로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진주가 자글자글 박혀 있어요. 퍼프 소매고 이게 언니들이 상상했던 그 옷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밑에 텐션감이 있어서 좀 딱 걸쳐주는 그 느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원단이 얇아. 어떻게 보면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좀 춥다? 근데 괜찮아요. 얇아. 점잖은 색깔. 핑크 잘 안 입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핑크 색깔? 고색이야. 핫핑크, 체리핑크랑 다르지. 핑크 한번 우리 한번 대볼까? 핑크 색깔 이렇게 많잖아. 이건 핫핑크이고 이거는 완전 체리핑크고 얘는 남자 옷사라고 하면은 남자 조끼 같은 니트 남편들 안 입는다고 할 때 입을 수 있는 고 컬러예요. 되게 단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처럼 넣어서 또 여기가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양쪽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입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남방같이. 좀 고급스럽네. 왠지 니트를 입은 것 같은 남방 같은 소재를 입은 듯한 느낌? 그거 있네. 느낌. 이렇게 입었을 때. 가까이 올라가 볼까요? 넣으면 넣었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옷이에요. 제가 목걸이 꺼내볼까? 목걸이를 끊으면 어떤 느낌일까? 아이고 화려하네. 예, 네.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집에 있는 롱패딩 같은 거 입으시면 의외로 요 부분이 화사해요. 그래서 우중충하지 않고 누가 봐도 아 꾸민 것 같고 누가 봐도 편해 보이고. 근데 괜찮아요. 입으시니 더 예쁘네요. 예, 얘가 그렇더라고요. 입으면 더 예쁜 것 같아. 입었을 때 이렇게 이런 거는 아까 제가 입었던 요 정장 바지 있죠.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한벌 갖고 그럼 단정하고 종교 모임이나 친구들 모임 갈 때 좀 단정하게 갈 때 학회 모임이라든지 가실 때는 굉장히 단정하지. 이걸로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보면 반짝반짝하죠. 이게 되게 은은하게 반짝반짝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번쩍번쩍도 아니고 되게 알이 작아요. 자, 요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조금 뭐 음악회라든지 좋은 데 갈 때 외투가 좀 두툼할 때는 요런 거 하나 딱 입고 실내에선 싹 벗었을 때 고상해 보이는 여긴 또 진주 목걸이 같은 거 했을 때 더 고상하고 중년의 여성의 그 멋을 고급스럽고 그 사랑스러운 거 있죠. 저희 이 반포맘의 특징이 러블리한 거죠. 누구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나 자신을 오롯이 나를 사랑하는 그 느낌이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입어봐 드릴 거 있나요? 한번 또 연출을 해볼게요. 검정이랑 핑크 카라 입고 한 거죠? 네. 그죠? 바지가 제가 입은 게 정장 바지 스타일인데 통 와이드예요. 그냥 일자. 일자라서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이즈 5호 입었거든요. 근데 핏감 있게 딱 좋아요. 제가 입었을 때는. 그리고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보정 효과 같은. 그리고 뒷부분에 엉덩이가 되게 예뻐 보여요. 소리 들리나요? 예뻐 보여요. 그리고 이 와이드 자체가 젊은 와이드 통? 할머니 스타일이 아니라 젊은 아가씨들이 이거 살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 게 어딨겠어요. 그죠? 그죠? 골이 안 보이겠지. 이런 데가 여기까지 있으니까. 운동화도 올릴까요? 제가 운동화 신어볼까요? 길이감이? 예뻐요. 젊은 아가씨들도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길이감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보이시죠, 언니들? 글씨 때문에 안 볼 수도 있는데 나쁘지 않네. 예뻐요. 그리고 여기 바지도 저는 5호를 입었어요. 그리고 고무 밴딩에 기모가 잘 돼 있고 폴린데 스판이야. 그걸 신었을 땐 요 느낌이에요. 이렇게 등이 살짝 보이면서 예뻐 보이는. 겨울에 멋쟁이 필수템 하나 정도 꼭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요. 반포 드레스 오늘 여기서 마감하고요. 이번에 모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